LG전자가 오늘장에 이제 테마주로서 꼽혔는데 네. 네. 상승폭은 뭐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동차 전장 쪽으로 이제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지금 그동안은 이제 가전이나 휴대폰 관련주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전 쪽도 이제 그쪽에 주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뭐 자동차 전장이라고 불러달라 이럴 정도로 정말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그 다음에 완성차의 생산 차질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공급망이 개선이 되면서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LG전자 쪽에는 무게를 실어줄 수 있고요. 또 LG 하면 아무래도 애플과 연관성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는데 지금 2분기 전장 사업 쪽에 매출이 2조 이상이고 무려 26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는 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전 쪽의 공급망 관리 쪽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그 자동차 전장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 하는 것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LG그룹홈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좀 나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네, 공항모 회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LG전자에 대한 분석들을 하나하나 좀 해주고 계신데 오늘장에서 이 종목이 한 0.4%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의 흐름을 본다면 이 종목은 좀 계속해서 꾸준히 좀 모아갈 만하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동안 하락했던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들 오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급등할 때 따라가면 그 상승 탄력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는 장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하락이 멈추거나 낙폭 과대인 종목을 공략하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면 뚜렷하게 정말 매수 신호가 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예, 그런데 정말 낙폭과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물리지는 않겠다라는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LG전자 쪽에는 전장 사업 쪽에 뭐 삼각편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다음에 차량용 조명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텔레매틱스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한 상황이고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26년까지 또 시장을 넓혀간다라는 거고요. 상반기에 8조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정말 한번 공략을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아는 어떤 큰손분들은 이렇게 낙폭 과대주들만 저점에 사서 단기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바닥권에서 신용을 풀로 써서 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신용 때문에 반대매매 매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바닥에서 우량주를 신용을 써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LG전자나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풀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 종목들을 한번 사서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노려보실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